이번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두 명 중에서 만난 사람이 여러분 아니죠. 둘 중에서 누가 라이어이고 누가 트루스텔러인지를 밝히는데 관심 있는 거예요. 누가 아스이고인지 아닌지는 혹은 아스가 트루스텔러인지 라이어인지는 우리가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단지 당신이 만난 사람이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 당신이 만난 사람이 거짓말쟁이인지 누가 거짓말쟁이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질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자, 이 지금 이건 없어요. 이건 없다고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경우와 이것도 같이 할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경우 두 가지 경우 이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이게 U예요. U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서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거짓말쟁이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졌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나요? 간단하죠? 그냥 아유? 철수?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당신은 철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는 거짓말쟁이니까 예스라 그러겠죠. 그죠? 이 친구는 산말하니까 노라 그럴 겁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는 노라 그럴 거고 이 친구는 예스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바로 답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도 볼까요? 여섯 번째는 Next, your third is one of the brothers, just once a world question. 둘 중에 한 명에게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죠? 그가 yes라고 대답하면 여러분들은 상을 받고 그죠? 그가 no라고 대답하면 여러분들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그럼 어떤 경우에든 여러분들은 yes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yes라고 하는 대답을 내게끔 하는가? 그게 어떤 경우냐는 거죠. 이런 지금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두 가지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도 얘도 yes가 되고 마찬가지 이 경우에도 yes가 돼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뭐라고 던지면 될까요? 이 경우에도 예스. 이 경우에도 예스. 이 경우에도 예스. 이 경우. 그러니까 아스가 라이어인 경우에도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도 별 의미가 없네요. 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거만 했어요. 둘 다 예스를 던질 수 있는 질문. 간단하죠? 간단하게 You are trust, are you trustful? 하면 되겠네. Are you trustful? Trustful. 하면은 어떻게 되죠? Is us trustful? 4번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Y가 돼 있네요. 아니죠, Yes죠, Yes. 그리고 마찬가지 이기수도 Are you, us가 trustful 하는 거구나.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us가 아니라 Are you trustful? 하면은 얘도 Yes가 하고 얘도 Yes 하겠지. 뭔가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답이 나와버렸네요. 6번 문제에 대한 답. 그러네요. I trust full 하면 그럴 것이네. 자, 다음에 7번째와 8번째도 마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뒤에 여기 있네요. 그죠? 7번째 그가 만나고 있는 이 논리학자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그의 아내인지 아닌지 밝히는 방법. 그의 아내는 테레사고 테레사는 항상 바른 말만 하고
그의 자매인 르노어. 르노어는 항상 거짓말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르노어는 2년 뒤에 결혼했으니까 이때는 미혼인 상태죠. 르노어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레이디가 자기가 파티장에서 만난 사람이 그의 아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일곱 번째 문제. 자,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테레사, 한 명은 르노어. 그죠? 테레사는 항상 바른 말만 하고 르노어는 항상 거짓말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따져볼까요? 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세 단어로 지금 둘 중에 한 명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누굴 만난지 몰라요. 파티장에서 뭐라고 질문했을 때 자기 아내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죠. Are you married? 당신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는 yes라 그러겠죠.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yes라 그럴 거고 거짓말을 하니까 테레사는 결혼했으니까 또 yes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Are you married?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뭐라고 또 물어보죠?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뭐라고 하면은 Are you married? 말고 Are you liar? Are you liar? 할까요? Are you liar? A liar? 물어봤을 때 이 친구는 아니라 그러겠죠. No라 그러고 이 친구도 No라 그러고 그러면은 그것도 별 다음에 안 되고 Is your sister? Is your sister a liar? 이거는 또 단어가 세 단어가 넘었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가 되네. 여기도 네 단어가 되는군요. 그럼 안 되죠. 하나 둘 셋 네 단어잖아요. 그죠? 그럼 your sister is Your sister a liar. 이것도 단어 수가 현재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죠. 그죠? 이걸 그냥 a liar 아니고 trustful 이렇게 하더라도 단어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안 됩니다. 그죠? 탈락이에요. 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Are you my wife? Are you wife? Are you married?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죠? No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얘는 Yes라고 하게끔 해보죠. 그죠? 그러니까 Am I married? 하면 어떻게 되나요? Am I married? Am I married? 내가 결혼을 했나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이 친구는 거짓말하는 친구니까 안 했다라고 할 것이고 No, you are not married 하고 이 친구는 yes라 그러겠네. 그러네. 이렇게 질문 던지 보면은 No라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르노어고 yes라 그러면은 테레스가 되겠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정답은 또 뭐라고 표시됐나 볼까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뭐 단어가 많네요. Is Teresa married? 예. 그런데 테레사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지 않나요? 모른다고 가정하지 않았나? 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쭉 올라와서 그럼 봐요. 그는 그의 이름, 그의 그러니까 그의 와이프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테레사 메리드는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7번 정답은 이렇게 돼 있네. 아마 다른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테레사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을 못하죠. 아니면 테레사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니까 지금 논리학자가 자기 와이프의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그죠?
테레사와 르노 둘 중에 한 명이랑 결혼했다는 건 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The Logician. Remember that he married one of Teresa. 그래 뭐 테레사 or 르노. 그렇죠. 테레사 또는 르노와 결혼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자기 와이프가 테레사인지 르노와인지는 잊어버렸다. 그렇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7번 같이 이제 테레사 메리다 이렇게 테레사 결혼했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긴 하겠다는 생각이 살짝 든다. 근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Am I married? 내가 결혼했느냐?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혹시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마찬가지로 며칠이 지나서 그 로지션이 어게인 다시 그 두 자매 중에 한 명을 다른 칵테일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자기 아내인지 처제인지 몰랐어요. 그죠? 역시 모릅니다. 그죠? 얼굴이 똑같이 생겼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 생각한 것은 아 좋다. 이제 내 아내의 첫 번째 이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그죠?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 테레사인지 르노아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는 거죠.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 테레사인지 르노아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제가 본 생각에는 좀 전에 그 질문 같네요. 두 명이 있습니다. 르노와 테레사. 르노와 테레사예요. 자기랑 결혼한 사람이 둘 중에 한 명이 자기랑 결혼했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랑 결혼한 사람이 항상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테레사인지 르노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자, 그렇다면 뭐라고 질문하면은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 테레사라는 거, 이름이 테레사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뭐라고 물을 질문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테레사, is Teresa married? 하면 어떻게 되나요? Is Teresa married? 하면은 르노는 No라고 얘기할 겁니다. 테레사는 yes라고 하겠죠. 테레사라면은. 근데 자기가 만난 사람이 르노인지 테레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Is Teresa married? 얘는 no라 그럴 거고. 얘는 yes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결혼한 논리학자는 지금 자기가 결혼한 여자 이름이 테레사인지 르노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아니고 지금 제가 좀 사실 조금 헷갈렸어요. 지금 이 문제 질문 자체가 질문을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논리학자가 있었고 그죠? 그 사람이 이론적으로만 해봤겠지만은 굉장히 좀 마음이 텅 비어 있어가지고 그죠? 테레사와 르노라고 하는 아름다운 두 명의 쌍둥이를 만났는데 외모가 너무 똑같은데 테레사는 항상 바른 말만 하고 르노는 항상 거짓말만 하고 테레사는 그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했지만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이름을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지션이 결혼한 사람이 테레사인지 르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현재 둘 중에 한 명과 결혼한 거니까 그죠? 자, 다른 한 명은 그 후 2년 동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학자가 결혼한 사람은 테레사랑 결혼했는지 르노랑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네 아직까지는. 그죠? 그리고 얼마 뒤에 결혼 뒤에 논리학자는 논리학회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두 자매 중에 한 명을 칵테일 파티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 만난 사람이 그의 아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질문 하나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아내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넬슨 굿맨의 프린시플 물어보는 게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만한 그런 타입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넬슨 굿맨. 이 타입이잖아요, 타입. The type who could claim that she is my wife. 나의 아내라고 주장할 만한 타입의 사람입니까? 이 타입. 이게 펑트예요.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펑트. 펑트 개념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코딩 부분에서 자세히 공부를 했었죠. 자, 다음. 그런데, 그런 이렇게 복잡한 질문이 아니라, 그거는 좀더 좋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니까. 그런 복잡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단세 글자로, 세 단어로 된 질문만으로도 그 사람이 내 아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이잖아요.